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지지의 상충이 있을 때그 상충을 잘 해석하라. 사주팔자 분석할 때 상충사를 정말 잘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주 원국에 상충이 있거나 혹은 운에서 상충을 누구를 막론하고 맞이하기 때문에 상충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상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지의 상충이 여섯 개가 나옵니다. 좌우상충이 있습니다. 좌우상충. 중미상충이 있습니다. 중미상충. 인신상충, 묘유상충이 있습니다. 인신상충, 묘유상충. 그다음에 진술 사의 상충이 있습니다. 진술. 사주팔자에 이렇게 지지해서 상충이 있다. 상충은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충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묘유상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묘유상충. 왜냐하면 근래 묘유상충을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유상충. 먼저 묘유상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사주팔자에 묘유상충이 있을 때. 그럼 먼저 묘하고 유가 왜 상충을 하느냐? 서로 상충, 서로 상극이냐? 서로. 묘는 우리가 봄을 이야기합니다. 유는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계절의 정반대. 봄 중에서도 묘는 가장 왕하다. 여기서 왕지다 이랍니다. 가장 왕하다. 봄 중에서 가장 왕하다. 유는 가을 중에서 왕하다. 가장 왕하다. 그러니까 가장 왕한 것끼리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서로 강한 것끼리 정반대에 있는 성향이 다른 애들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맞짱을 뜨게 된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묘유상충이 있는데 이 묘는 봄을 이야기하는데 봄.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소생, 이것입니다. 소생, 잘한다는 것,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 자, 성장.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목은 봄에 되면 소생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막 자란다. 솟구친다. 이렇게 솟구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묘의 특성은 막 쭉쭉쭉쭉 자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유는 가을인데 얘는 절제, 절단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절단. 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는 성장이 아니라 이때는 멈춤이다.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멈춤. 멈추고 유는 뭘 이야기하냐면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결실. 유는 결실입니다. 가을 결실. 그러니까 결실을 원하는 거죠. 근데 묘와 유는 소생하고자 얘는 솟구치고자 하는 힘이 있고 막 자라고 성장하고자 하는데 유는 자르고 절단하고 극제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얘는 이제 막 도단하고 있는데 얘는 결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벅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뛰라고 요구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좀 꽃피고 나오는데 벌써 결실을 요구하니까 이 묘에서는 유가 벅차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묘유상충이 있는데 묘유상충이 있다.
이게 정반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묘유상충은 똑같이 묘유상충을 하는데 묘유상충 반대 묘유상충인데 이 묘유상충하고 이 묘유상충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해석이 되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얘는 여기다 들이대면 금방 해석이 됩니다. 얘는 봄이죠. 얘는 가을이죠. 자라려고 하죠. 절단내죠. 이런 때 아픔과 고통이 당연히 동반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얘는 가을인데 묘가 돌아도 그 뜨겁다는 거죠. 같은 묘상추인데도 얘는 와라 이걸 이야기하죠. 마음껏 와라. 근데 얘는 뭐냐? 유가 들어가면 굉장히 극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또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묘유상충이라는 것은 어떤 걸냐면 상충이 일어나면 송사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사십. 송사십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다툼과 아픔 그래서 이러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묘유상충이 이런 부분만 알면 일단 이해하기는 쉽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묘유상충 전혀 다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묘유상충이 있는데 묘유상충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묘유상충, 묘하고 묘월에 있을 때, 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유가 들어올 때 자, 태어난 시에 묘시다. 묘신데 유가 들어왔다. 유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묘유상충을 한다. 태어난 날에서 묘가 있는데 유대운이 들어와서 묘유상충을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달에서 묘가 있는데 유가 들어와서 유대운이 돼서 묘유상충을 한다. 태어난 시가 있는데 유가 들어와서 묘유상충을 한다. 자, 그러면 똑같이 묘유상충이라는 거죠. 위치는 다릅니다. 사주의 위치는 달라요. 시에 있고 태어난 날, 태어난 달, 태어난 년 묘유상충을 했는데 이 중에서 똑같은 묘유상충인데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한다. 네 명이 중에 왔는데 저는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가장 반대해야 할까? 너는 결코 아니 당신은 힘들고 어렵다. 지금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응이 되겠는가? 묘유상충인데 이게 가장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하라, 조심하라, 문제가 있다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묘유상충.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얘는 성장하고자 하죠. 성장, 솟구치고 막 이제는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부둥 치고 하고자 하는데 얘가 유가 들어서 묘유상충 극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솟구치고 나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이때는 묘유상충할 때는 유가 들어와서 잘라내니 송사십이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묘유상충할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걸 이루. 일단 기본 사주에서 보면 옆 글자를 보면은 더 확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을 때는 생명을 잘라버린다. 얘는 아직 어린 싹이고 아직은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가야지 하는데 여름은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가을에서 얘를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얘는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생명과 관련돼 있다.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성장은 내가 창업한다. 확장한다. 성장한다. 확장한다. 뭔가 하고자 했을 때 그게 문서에 대한 부분에서 빠락 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묘 당연히. 정묘.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도 그러면 생명과 연결된다고 할까요? 얘는 태어난 달이니까 봄인데 얘를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니다는 거지 여기서는요. 이런 경우는 묘유상충할 때 이런 경우는 생명과 관련된 것, 창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배우자 자리와 가정에 대한 부분이다. 가정, 집안 내 배우자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묘유상충이지 창업하고자 할 때는 상관이 없다. 옆 글자에 괜찮다면 마음껏 하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수명과 관련된 건 아니면 큰 건강,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때도 그러면 악재가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이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얘에 대해서 훨씬 더 괜찮습니다. 상충이지만은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봄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에 봄하고 묘에 있는 봄, 얘에 태어난 일제는 묘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여기가 만약에 얘는 태어난 시는 직업자리입니다. 직장자리입니다. 직업과 직장자리에서 묘유상충이 일어났다. 얘는 급이 크다. 근데 아침에 태어난 시 묘시는 아침에 기운을, 그러니까 약간 기후의 영향을 받고 절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얘는 그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얘 두 개는. 그러니까 얘가 세다면, 얘가 한 100% 받는다면 미국이다면, 여기는 한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감기 걸리면 얘는, 아니 조금만 재치기만 해도 얘는 감기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여튼 여기가 만약에 크게 상처를 받으면 얘는 100배를 받겠죠. 100배. 근데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좀 급은 다르지만 그래도 상처를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처를. 상처가 100이다면 묘유상충에 대한 여기는 한 40 정도. 그러나 얘는 그런 부분과는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십성에서 배우자 자리, 이게 이제 문서다. 그런 문서에 관계된 것. 그런데 이 묘유상충을 갖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송사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또 창업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성장하고자 할 때, 확장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은 멈추자.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 하면서 옆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사다. 진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일간이 정하고 사 정합, 이게 묘, 목국을 형성했으면 목의 기운 자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때 목의 기운 자체가 보면 얘는 이미 자풀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자풀, 풀이에요. 그 자초의 자초. 무성하게 자랐죠. 묘가 진 속에 있으니까 무성하게 자랐게. 얘 때는 얘가 들어가서 당연히 가르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가르치기. 그래서 묘유상충이라는 것이, 상충살이 있는 것은 길충과 흉충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길충과. 반드시 길충과 흉충을 구별할 줄 안다. 길충이라는 건 좋은 충이요. 이런 건 좋은 충이죠. 얘는 흉충이라는 거죠. 흉충, 흉하다. 길을 하다는 것은 오히려 반전시킨다. 충을 통해서 오히려 두드리고 깜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헌집, 다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르치기를 해주니, 얘가 들어서 가르치기를 해주니 좋은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자풀을 제거시켜줘야 얘 정화가 오히려 영향을, 자기의 영향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다. 자, 그러면 똑같이 묘유상충인데 이놈은 괜찮더라. 아주 이때는 나, 저는 이런 경우는 꽉 찬스다. 기란충이니까 막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건 멈추자. 일단 멈추고 뭔가 냄새가 좋지가 않다면서 이 글자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냐? 집안내 문제다. 배우자 문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창업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무슨 큰 문제는 없다. 이걸 얘기해. 이것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직장 내에 대한 부분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 사업장 부분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묘유상충이 들어왔을 때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대운이, 중요한 것은 대운과 똑같은 세운이 들어왔을 때
세운이 들어왔을 때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운의 끝은 거의 왜 계절의 소금이다. 세운은 얘가 들어와도 얘네들이 조금 상처를 덜 받고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묘상충인데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해석이 되셨다. 이게 이제 묘상충에 대한 결정 전체적인 거죠. 자, 여기가 유가 있을 때, 얘가 유가 있을 때, 얘가 유가 있을 때, 얘가 유가 있을 때. 묘가 들어서 묘상충한다. 묘유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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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는 일방적이고, 묘유상충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같은 묘유상충인데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과와 모든 부분에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 총 6개입니다. 6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하게 되면 상충에 대해서는 모든 사주팔자에서 상충상에서 길과 흉,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다 이루어지고 상충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발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6개를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게 6개 있는데 지금 묘유상충하고 묘유상충, 묘가 있는데 유가 들어올 때 유가 들어올 있는데 원국에 있을 때 묘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성을 얘네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상충 그냥 5시간만 6시간만 강의하면 1시간씩만 강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에서 상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상충살. 상충살에서 큰 고통과 아픔. 상충살에서 오히려 더 반전되는 것 다 상충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발복하는 것도 상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흉작용도 상충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상충이다 해서 무조건 상충이다 좋지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진이 있고 묘유상충이 있는데 얘가 돌아서 누군가에게 묘유상충 당신이 좋지 않다 해서 아주 안 좋다 했는데 오히려 상대는 와서 제가 그때 대박 쳤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박 쳤는데요. 그럼 여기서 뭐가냐 명약이 우수수 깨지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명약 좆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이때 대박 쳤는데 이런 경우들이 어쩌다가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왜 상충살이 누구든지 사회 원국에 있든지 아니면 대원에서 맞이하는데 그걸 길인지 흉인지를 모르니까 안 좋다 이야기는 아닌데 나는 그때 대박 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명량에 대한 것이 터부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충이 길한가 흉한가 위치 자리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다 특성이 다릅니다. 똑같이 대입시키면 안 돼. 얘네들도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러나 그 특성만 잠깐만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5시간, 6시간만 영원히 상충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그냥 구구단 외에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사주탁 보는 순간 상충이 들어오면서 얘가 길, 흉, 금방 눈에 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런 부분이 사주를 정복하고 싶은 사람들, 사주를 제대로 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걸 모르고 평생 십성에 매달려 갖고 정관이었던냐, 평관이었던냐 그것은 그냥 금방 용어만 알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니까 이해를 하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사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회교육원에서 2년간 공부를 마쳐본 사람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한테 마지막 틀로 옵니다. 머리 틀로 오는데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많이 들으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해석했느냐 하면
거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면 닭을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죠. 정말 좋은 것을 알게 됐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일찍 알면서 사회교원에서 공부를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일단 여섯 개에 대한 거 앞뒤로 좌우상충 자가 있는데 오가 두는 거 오가 있는데 자가 두는 거 이런 부분 위치에 따라서 어느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씩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 이해하기도 나머지는 쭉쭉쭉쭉 따라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가볍게 정복하자. 감사합니다.